25주차 임산부의 도봉산 여행은 너무 성공적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도봉산 왔어요. 오늘은 마노람 코스로 갈 예정인데요. 단풍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앞에부터. 아, 멋있다. 저기 사도씨 가서 뒷모습 찍어. 오늘 단풍을 보러 이 마노람까지 갑니다. 편도 약 2.4km 정도 되는데요. 예쁜 단풍 구경하러 같이 가볼게요. 와. 너무 예쁘지? 저희 진짜 얼마 안 왔는데 단풍이 벌써 엄청나게 예뻐요. 잘 살았다. 마노람까지 가는 길에 아주 짧은 나무데크 계단이 있는데 여기 그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어디냐면 여기 도봉대피수 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마노람이고 반대로 가면 마당바위랑 천축사까지 가요. 저는 보통 신선대가 때는 이쪽 코스로 갔고 오늘은 마노람까지만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0.8km 정도만 더 가면 돼요. 여기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급격히 없어진 느낌인데? 우와, 아, 낙엽 떨어지는 거 근사해. 마노람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별로 안 힘든데? 그치? 거 여기는 저 같은 임산부를 위한 최고의 트레킹 코스 같아. 가볼까요? 등도 있어. 숨차. 진짜 땀이 거기다 나요. 나 뭐 흘린 것 같은데? 마지막 은근히 험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막 계곡길을 따라서 바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아. 거의 다 왔어요. 행복해. 아, 멋있다. 와. 이렇게 볼이 차려주셨어요. 아, 우리 저 뜨거운 물 있는데 드릴걸. 네? 뜨거운 물 있는데 반. 아니 다. 마노람 코스 이제 다 갔다가 하산하는 길이에요. 마노람 코스는 도봉 탐방 센터에서 2.5km고 저희는 굉장히 천천히 와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단풍이 예쁘고 이 코스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걷기에 너무너무 좋은 코스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집, 그 천축사랑 나뉘는 길부터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등산화랑 이 스틱은 꼭 필수로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가기 직전에는 엄청난 경사가 있는 계단이 짧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 너무 행복한 산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가? 길이 너무 이상한 데로. 아, 저 25주차 임산부의 도봉산 여행은 너무 성공적이었고요. 여기 진짜 임산부가 가기에 너무 좋은 코스라서 완전 추천드려요. 요즘에 애가 태동이 진짜 잦아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발로 빵빵 찬다고 할 정도로 다 느껴지고 또 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누워있는데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진짜 아직 이제 막 7주 7개월 차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까 궁금해요. 아, 그래서 이번 주도 너무 행복한 주간이었고 오늘도 오빠랑 같이 한 우리 본디랑 같이 한 산행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고였어요.